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안녕하세요. 새롭게 개편된 주식 레벨업 클래스.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때 한의학에서는 맥을 짚어서 확인하곤 하는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이 맥점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흐르는 맥,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식 레벨업 클래스에서는 다양한 멘토들과 함께 투자 원칙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함께할 오은택 멘토와 함께 투자의 맥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레벨업 스타트하겠습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 함께 먼저 멘토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투자의 맥을 짚겠다. 오은택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은택 멘토입니다. 제가 지난 24 증시 대전망 이후로 2개월 연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방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많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이 세상을 올바르게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사원으로 올바른 투자의 방향을 이끌고 있는 이데일리 이 방송국에 초대를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사원에 맞는 올바르고 따뜻한 이런 투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타이틀이죠. 투자의 맥. 투자의 맥 관련해서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앞서 앵커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한의학에서 맥, 이 짚는 맥을 뜻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다들 아시는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어느 지점에서 세력을 넓히거나 그 지역을 넓힐 때 그 넓히는 시점이나 지점을 맥점이라고 하는데 그 맥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맥점이란 게 주식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가 있는데 다들 요즘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전에 해왔던 투자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는 투자에 있어서 이 맥점을 알고 모르고 차이는 정말 큽니다. 여러 가지 무수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수급을 봐야 되는지 지수 레벨을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매크로를 봐야 되는지 혼돈된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맥 그거 하나 알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면 충분히 시장에서 지지 않는 매매 지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는 그거 명확하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시다시피 방송적으로는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투자의 관점이나 뭔가 이 투자의 맥 관련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전달시켜드리고 갈 거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뭐 화려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종목을 추천을 드리거나 화려한 기법을 설명을 드리거나 방대한 자료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제가 그런 클래스를 한번 거쳐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정말로 더 필요한 건 투자 원칙, 그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투자 맥점을 잡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방송이라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맥점을 또 정확하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자, 먼저 방송 정말 저를 믿어주시고 하시고요. 멘토님께서 열심히 좀 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의 맥은요, 시장의 맥, 그리고 종목의 맥, 그리고 오은택의 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투자의 맥 세 가지가 좀 왜 중요한지, 멘토님, 사실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하던데, 왜 중요한 건가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시장의 맥, 그리고 종목의 맥, 그리고 오은택의 맥입니다. 3맥인데 일단은 시장 흐름 자체를 어느 정도 추세나 시장 판단할 수 있는 그 맥을 알아야 엉뚱한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거나 엉뚱한 포인트에서 매도를 하거나 그런 엇박자를 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아무래도 이거는 주식 투자예요. 투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 공부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에 정보 그 매체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그냥 귀동량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그것도 큰 금액 그걸 그냥 무분별한 원칙 없이 진입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허다하게 봐와서, 일단은 시장의 맥을 알아야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이제 매도를 할지 그 타이밍 잡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종목의 맥은 일맥상통해요. 어느 정도 매크로를 따라서 시장의 추세가 움직일 때 당연히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적습니다. 시장의 맥을 알면 자연스럽게 종목의 맥도 알게 되고, 그래서 스무스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시장의 맥 그리고 종목의 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정보가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은택의 맥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맥을 짓는 거, 거시적인 어떤 문제들과 이슈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좀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고요. 또 종목의 맥입니다. 섹터는 알겠는데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취미를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은택의 맥은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멘토님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투자의 맥, 이 종목의 맥, 그리고 오은택의 맥을 꼭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오은택 멘토님의 시장의 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코너 시장의 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질이 나쁜 시장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최근에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2700선을 지속적으로 이제 돌파를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적으로 따지면 오늘은 하지 못했어요. 이 위에 빨간 선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근데 어떤 상황에서 나온 현상이냐? 지난주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장중에 5% 정도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갑작스럽게 종가 마감을 마이너스 5.5%.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큰 변동성, 하방 변동성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크게 휘청이면서 마감을 했고, 그에 따라서 미국 기술주 위주의 낙폭이 컸었고, 그래서 나스닥은 1% 이상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수치 대비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잘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하방 압력 그리고 차익시장 매물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하락을 보였었고, 우리 시장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니 SK 하이닉스니 반도체 섹터의 시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어느 정도 2700선 돌파 모색하지 못하고 하락하여 마감했는데, 제가 보는 시황의 맥은 충분히 선방을 했고 우리 향후에 2700선 돌파 여부는 금일 엔비디아 그리고 향후에 뭐 GTC 2024 일정을 남겨놨는데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어느 정도 지수를 이끌 수 있고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이끌 수 있는 섹터인데,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이끄는 건 AI 모멘텀 바탕으로 한 반도체 섹터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에 어느 정도 하방을 크게 맞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가 우리 단기적으로 우리 코스피, 특히 코스피 추세에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일정들 조금 있어요. 내일 화요일에는 또 CPI, 미국 CPI 발표가 앞두고 있고 또 그 다다음 날이죠. 목요일엔 뭐 PPI. 그리고 다들 아시는 내마녀의 날, 목요일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추가적으로 지금 뭐 거품이니 추가적으로 뭐 하방 압력이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산업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AI 모멘텀 바탕으로 반도체 섹터가 주도주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게 제가 이제 주목하는 시장의 맥 중에서 주목하는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당연히 시총 상당 부분 차지하는 섹터를 봐야 되고 그 섹터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을 이끄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산업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AI 모멘텀이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쭉 2700선 상방 돌파 모색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CPI니 PPI니 발표가 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는데 이보다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 향방 눌리고 어느 정도 횡보하고 상방을 잡는지 아니면 눌려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세는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언급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이건 또 종목의 맥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하단의 종목들도 대부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뭐 HBM이니 CXL이니 온디바이스 AI니 뭐 뉴리모빅이니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 빈 자리를 그 수급을 오늘 뭐 엔터 뭐 원전 조선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뭐 전고체 배터리, 다양한 섹터로 수급이 번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마감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봤을 때 어느 이제 종목별 차별화 시장 한 곳에 수급이 쏠리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여러 섹터에 수급이 온기가 퍼지는 것이 훨씬 더 질적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엔비디아의 주가 그 추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이 설정될 것이고 산업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현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2700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만 그래요 최근까지 이제 종목별 차별화 시장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분명히 지금 전 고점을 어느 정도 상향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내 포트는 제자리일까? 왜 내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게 어느 정도 이 시장의 또 맥으로 돌아가서 차별화 시장이었다는 것이죠. 시장 자체 추세는 어느 정도 상방 추세를 잡고 왔는데 전 대다수의 섹터의 수급이 분산됐던 게 아니라 일부 뭐 최근에는 뭐 당연히 반도체 있었고 뭐 제약 바이오도 괜찮았고요. 일부 섹터의 수급 쏠림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의 온기가. 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주도 섹터가 견조하고 오늘같이 충분히 공백이 있을 때 수급 공백이 있을 때 다른 섹터의 수급 온기가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이면 충분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맥은 시장의 맥과 종목의 맥은 이거예요. 지금 차별화 흐름에서 많이 이제 조금 소외감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도주 뭐 한미 반도체니 뭐 가온칩스니 제주 반도체니 어느 정도 상방을 크게 열어 놓고 달렸던 종목들의 올라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기엔 어렵지만 짧은 매매 패턴으로는 충분히 단기적 대응으로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소외되었던, 오늘 어느 정도 온기가 펼쳐졌던 이 섹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그래야 조금 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HTS 사용하는 거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 지금 말씀드린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주도주에서 잠시 조정이 왔지만 다른 섹터 충분히 강세를 있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 섹터 차트를 하나하나씩 볼 거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쉬운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키움 증권 기준인데, 보시면 투자 정보 누르시고 종합 시황 뉴스, 투자 정보 종합 시황 뉴스예요. 단축 번호로는 700-0700 누르시면 여기에 보면은 동향이라고 치시면 오후장, 여기 오후장 테마 동향이 있고 또 오전장 테마 동향이 나옵니다. 대부분 바쁘실 거예요. 이 주식 투자 하시면 있어서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대다수고, 일일이 포털에서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거 이용하시면 금방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정보에서 시황 동향이라고 치시면 오전장 테마 동향과 오후장 테마 동향이 나온다는 거 보시면, 일단 오늘 처음에 시장의 맥을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 섹터가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견조한 강보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연유는 여러 가지 섹터의 수급이 펼쳐졌기 때문인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엔터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 전망,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 새 아이돌 데뷔 모멘텀. 최근에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하는 섹터 이외에 소외주는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 패턴을,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근에 엔터주가 특히 더 그랬어요. 어느 종목의 차트, 하이브니, YG 엔터니, JRP 엔터니 보면 다 우하향 추세를 그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한 가지 캐치할 수 있죠. 내리기만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언제 어떤 명분으로든 상승 추세를 모색하는데, 그 종목 하나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차트 보시면 하이브.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차트네요. 네, 지금 기사도 확인하고 계시고 지금 차트도 보고 계신데, 사실 기본적으로 시장의 맥을 짚어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셨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이 우리 시장의 국내 코스피 27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중요하게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변수는 워낙 많았습니다. 내마녀의 날도 있고요. PPI도 있고요. 발표할 건 많지만 그래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알려주실 건데요. 근데 이렇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멘토님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종목을 볼 때 단기로 보는 것보다는 장기로 보는 게 좀 나은 건지, 시장을 좀 단기로 봐도 된다고는 했지만 너무 전문가님의 원칙과 이런 신념은 단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맥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의 맥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 지금 최근에 주도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상당히 가격 부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다만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 추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도 있고 한데,
그 단기적인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에서 비중을 두어서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어느 정도 차별화 흐름 속에서 수급이 더 쏠릴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 그 주도주 위주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포트를 둘 때 뭐 단기 어느 정도 시장 흐름에 맞게, 시장의 맥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좀 유연하게 시장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투자 원칙은 가치 투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별화 시장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그렇게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아도 10%, 20% 미만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단기적으로 뭐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치 투자 원칙을 좀 바탕으로는 하고 계시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지금은 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또 생각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투자 원칙을 세울 때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우리 오은택 전문가님, 멘토님 얘기를 좀 들어보다 보니까 아, 시장의 맥은 이렇게 짚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떻게 또 투자의 맥을 짚어야 될지 더 깊게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신다면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서 또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실전 교육이 이뤄집니다. 장중에 공부할 수 있고 장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주 1회입니다. 무료 온라인 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도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공부가 하는 게 아니라 맥점 분석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자료집을 받으시고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대1로 과외받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의 맥점을 꼭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바로 핸드폰 들어서 카메라 기능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스캔하시고 링크 클릭 그리고 비밀번호는 202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은택 멘토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의 맥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종목의 맥도 궁금하시죠? 종목의 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투자의 맥이에요. 이 투자의 맥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우리 주식 하는 레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를 습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매매를 해오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맥점, 정확한 투자의 맥을 아시면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생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 투자의 맥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하고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과 조금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말이 튀어서 조금 진솔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는 68종 뭐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 자식 같은 종목들 선별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기법을 뭐 다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역삼역 5번 출구 기법 그리고 이슈 전 선침의 기법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과 확률을 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쳤는데 제가 이제 한두 달 조금 지나서 느꼈던 소외라고 할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무리 이제 일단은 여러 뭐 증권 방송이니 너튜브니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귀동량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트를 이렇게 들춰보면 종목 수도 많고 매매 횟수도 많고 그런 것을 보고 내가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뭘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기법이나 뭐에 관련돼서는 이번에는 패스할 겁니다.
진짜 이번에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투자의 맥점을 잡는 거, 투자의 맥, 이 하나만 강조를 하고 갈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지난번을 통해서 수익, 뭐 몇 가지 종목으로 수익을 남겼던 그러한 시즌보다는 훨씬 더 남는 게 더 많은 이번 클래스, 주식 레벨업 클래스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말이 트인 것 같았는데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많이 바뀌어서 그럴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강조 드릴 겁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투자의 맥 잡는 법. 그리고 최소한 이거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HT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쉬운 건데 간과하고 계신 분들 혹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까지도 담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맥을 지나서 이제 종목의 맥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HTS 화면 다시 잡아주시면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브 차트인데 다시 한번 복습해드릴게요. 투자 정보, 이게 증권사 HTS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투자 정보, 종합 시장 뉴스 누르고 여기 동향이라고 누르면 오전장과 오후장,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왜 또 어떤 이유로 강세를 보였는지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굳이 시간 들여가면서 여러 군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정말 쉬운 접근 방법이죠. 보면 이게 이제 시장의 맥 이후에 종목의 맥인데 제가 오늘 질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수급이 퍼졌다는 거예요. 기존 주도주가 어느 정도 조정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하락장이 연출될 것 같았으면 수급이 퍼지지 않고 지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아래 레벨로 빠졌을 건데 그 수급을 다른 섹터들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엔터 있었고 제약바이오 있었고 그리고 조선 그리고 원전 그렇죠. 그리고 전력 설비, 그리고 방위, 방산, 그리고 뭐 정치, 인물주, 여러 섹터들로 온기가 펼쳐졌다는 거. 그리고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연결선상에서 언급을 드릴 건데 시장의 맥을 알고 다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시장의 맥을 알더라도 차별화 시장인지 아니면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섹터의 수급이 어떤 섹터, 어떤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의 수급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목의 맥에 이거를 넣었는데 일단 오늘 엔터, 뭐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으로 인해서 뭐 그 수급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차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라는 종목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는 종목일 거고 어느 정도 시청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방송 전에도 여러 가지 모니터링 했는데 우리 그 멘토 분들께서 정말 좋은 팁을 많이 주고 가셨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시죠? 이거 회색될 때까지 누르고 마이너스 쭉쭉쭉쭉쭉 눌러보면 이 종목의 흐름이 다 보인다는 거. 그죠? 조금만 이제 저는 끝까지 당겨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 제가 이제 조금 설명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 정말 좋은 접근 방법이고 와 진정성을 다해서 방송을 하시는구나 이거 언급해 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쉬운데 결코 쉽지 않은 이런 기술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지표로 볼 수 있는데 넓게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드리자면 이때의 그 이 앞선 부분, 역사적 고점이라든지 앞에 그 몇 년 전의 차트 흐름과 지금 최근의 차트 흐름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뭐 실적 개선세를 보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 흐름 자체나 뭐 그 이 기업이 뭐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 조금 중요한 참고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저점까지 기다리며 뭐 오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하이브라는 종목도
모든 종목에는 등락이 있어요. 최근에 뭐 소외주, 제가 이제 지난 주에 마지막 그 시황 드리면서 이번 주에는 차별화 시장 이후에 어느 정도 소외된 종목들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주말 잘 보내시라는 시황을 남겨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도 추세 자체가, 지금 단기 추세 자체가 우하향 추세를 잡고 있었고, 오늘 전 거래일과 오늘 유의미한 양봉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쭉 당겨봐도 지금 높은 레벨의 주가는 아니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보시면 충분히 이 종목도 뭔가 새로운 추가적인 모멘텀, 뭐 아까 그 명분으로 띄어져 있던 실적 개선이라든지 신규 아이돌 진출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바탕으로 충분히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게 보이실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장기 추세에 조금 안정성이 확보되는지는 20일선 올라타는지 여부, 그리고 주봉을 확인하면서 주봉도 이제 진짜 추세를 이어간다, 그럼 20주선에 올라타는지 여부 아주 확인하시면서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언급을 드리고, 또 이제 다시 투자 정보 가면 오늘 어떤 섹터에 온기가 펼쳐졌는지 친절하게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죠. 어떤 걸 봐야 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벤토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종목 볼 때는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이것도 다시 이제 시장의 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데, 일단 전통적으로 3월과 4월에 여러 가지 글로벌 암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회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3, 4월이 되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인 적이 많았어요. 물론 과거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4월에 예정된 미국 암학회 AACR이라고 불리는 관련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장착돼 있고, 그리고 하단까지 밀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제약 바이오. 근데 오늘 주도주가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종목 어떤 종목을 차트를 한번 띄워볼까요? PCL? PCL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뭔가 차트입니다. 이것도, 이거 정말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생겨서 조금씩, 이거 한 화면에 그렇게 많은 거래일이 담기지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쭉쭉 당겨 보시면, 최근까지 얘가 쌍봉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추세를 우하향 추세를 탔었구나, 이게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 거의 신저점 가격 부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은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제가 이제 경험상 추가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1,000원 부근에서 동전주로 빠지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데, 이 종목은 다행히 저점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을 지지하면서 지금 연속된 양봉 보이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조드렸던 추세의 전환을 모색하려고 하는 거래량 수급이 들어왔고 또 캔들 모양도 예쁘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도주 잡지 못하신 분들은 소외감 느끼실 수 있는데, 충분히 기간을 두고 조금 폭을 넓혀서 종목을 이렇게 오늘은 어떤 섹터에 수급이 들어왔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다 보면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띈답니다. 그렇다고 바로 뭐 이거는 매수 추천이 아니에요. 충분히 어떤 관점으로, 어떤 그 접근 방법으로 제가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건 반복해 드릴 거예요, 투자 정보. 그리고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 쓰고 조선. 조선은 하나 오션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죠. 대규모 수주 공시도 있었고 개별 종목에 큰 수주 계약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박 모멘텀으로 작용했었고, 일단 3월 선박 수주 호조, 그리고 하나오션 카타르 LNG선 본 계약 기대감 지속에 상승했다는 이제 명분으로 나왔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하나오션이라는 차트.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데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쉽게 보이지 않죠? 조금 당겨서 볼게요. 지금 이 충분히 지금 일단 이 종목도 보시면 더 당겨 보면은 더 이제 명확하게 보이겠지만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신고점 이후에 쌍봉 확인하고 그냥 추세 우하향 추세를 맞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하방 지지된 상태에서 근데 이거 당겨 보니까 여기서 보이시죠? 이 아랫단 15,000원까지 저점이 잡혔던 구간이 있다는 거.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모멘텀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이 수급이 들어올지 알 수는 없는 거고 이 저점까지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결코 이 윗단에 여기서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이게 옆에 이게 매물대 차트입니다. 매물대 차트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에 어떤 가격대에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이 종목에 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정 주가, 어떤 주가를 적정하게 보고 있는지가 대략적으로 보여요. 보시면 이 쌍봉에 매매를 한 매물대도 상당히 많죠. 이게 향후에는 이 윗단도 그렇고 매물대가 두꺼운데 올라갈 때 방어, 저항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도 이제 참고로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정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네. 매물대 차트 이것도 설정하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서 이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차트 맨 끝에 보시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축이 보시고 여기 차트 형태 보시고 여기 매물대 차트 설정하시면 됩니다. 매물대 차트 누르시면 바로 매물대가 생길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충분히 이것도 저가 메리트 있는 부분에 있는 종목이고 오늘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일단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약간은 수고스러운 과정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투자 원칙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 정보 속에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길을 어느 정도 밝혀드리고자 하고 있는 작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대부분이 어느 정도 지식적인 측면으로는 충분히 아시는데 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조금은 그런 디테일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건 투자의 맥이에요. 제가 이런 과정을 왜 계속적으로 거치는지 이제 지켜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K배터리 올해 9조 이상 국내 투자 소식 모멘텀 바탕으로 상승세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인터배터리 2024가 성황리에 마감을 했죠. 종료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가장 큰 뭔가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어느 정도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것 중에 전고체 배터리 섹터가 유의미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CIS. 이건 개인적으로 매매도 해본 종목이고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거 기억이 났는데 이 종목을 지난 시즌이죠. 종목 상담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마 평단이 14,000원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충분히 수익권에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이죠?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종목이든 계속 말씀드리죠. 등락이 있는데 하향 추세 이후에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나올 때는 거래량 보셔야 되고 계속 말씀드린 여기도 예쁘게 영망치가 5일선과 21선 부분에 섰죠. 그 이후에 횡보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한번 대량 수급 나오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먼저 이유는 지난해 제가 이제 24 증시 전망에서 어느 정도 반도체를 들고 계셨던 분이 작년에 2차 전지로 벤투자분들이 많이 넘어가셨고 지금 올해 또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계속 앞서 계속 반복으로 말씀드렸죠.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됐어요. 지금 누가 뭐래도 2차 전지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는 관점은 변하지 않았는데 뭐냐면 2차 전지는 지금 캐즘의 영역에 있고 추가적으로 우상향 추세 잡는 날이 올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트럼프라는 변수가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이제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탄산리튬 가격 다시 한번 반등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꿈의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어느 정도 시장에 매기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 마지막으로 한 종목 보고 종목의 맥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비만 치료제도 있고 제약바이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대봉 LS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으로 지금 3, 4월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가 있었는데 이거는 개별 모멘텀 바탕으로 학회가 아니라 비만 치료제라는 개별 모멘텀 바탕으로 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 오늘 그냥 단순히 보이기에는 오늘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서 올랐네 지금 보니까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눌러 보시고 마이너스 눌러서 당겨 보시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이 앵커님 매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긴 장대 양봉이니까. 그렇죠. 네,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이전에 충분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느 정도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매기가 돌았다는 점, 이 점 고려하면 충분히 이 밑단에서도 접근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를 다시 풀어볼게요. 하면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물대 차트가 또 제가 어떤 걸 확인하냐면 지금 오늘 이 종가 부근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어졌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오늘 여기에 올라타신 분들은 이 밑단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9,000원 라인이 아니라 이 지금 12,000원 상한가 부근에서 많이 올라타셨다. 이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 한 차례 시세 이후에 물론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내일 상승 출발할 가능성은 높지만 추가적인 조정 보이는 가능성도 남아 있거든요. 이 여기에 올라타신 분들은 조금 평단이 아쉽다라는 정도로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오늘 이제 종목의 맥 관련돼서는 이제 종료를 하고 이제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오은택의 맥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다시 네. 저 이제 너무 목이 타서 물 한 잔 먹고 앵커님 이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게 강의하시다 보니까 또 목이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핫한 섹터들의 종목들 하나하나 좀 파악을 해봤고요. 자 투자자들 그리고 정말 투자의 멘토들은 어떤 종목들을 보는지 투자의 원칙과 그 비법,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오은택 전문가의 맥을 꼭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은택의 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오은택의 맥이 남아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시간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준비한 거 많은데 솔직히 준비한 거에 10분의 1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방송이 정말 초짜입니다.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데 3, 4회차 되면 또 자연스러워지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투자의 맥이 뭔지 조금 더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집중해서 제가 이제 이 HTTS 화면에 못 해드린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내일 시간에 해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이런 한정된 시간에서 강의나 뭔가 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방송 스킬이 부족하고 남아있는 이런 내용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는 노란톡 있죠. 노란톡에서 오은택 멘토 검색하시면 그리고 비밀번호 2024 2024 치시면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 오은택의 맥 관련해서는 제가 이 HTS 화면 다시 한 번만 짧게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연결 선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맥을 가끔씩 보면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시장 왜 이래요?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내려요? 오늘 시장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런 조금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적어도 제 기준으로 제가 보는 이 화면이에요. 이거 HTS 화면에서 시장 종합이라는 화면인데 여기서 어떤 것만 보셔도 되냐? 딱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종합 이 거래 대금 오늘은 8조 6천억 정도밖에 안 터졌습니다. 최근에 10조 원 이상을 상회했었어요. 그만큼 반도체 시총 상해주의 종목 관련된 매매가 적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합 오늘은 11조 터졌는데 최근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 그리고 코스피 종합과 코스닥 종합 이 거래 대금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투자자의 매매 동향입니다. 우리나라 그 증시 자체의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고 변동성이 큰 글로벌 증시 중에 속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외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여기 코스피 오늘은 1,081억 순매도 보였는데 그리고 뭐 코스닥은 792억 순매수 보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외국인의 선물, 오늘은 1,389원을 내다 팔았는데 선물 플레이를 통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외국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 부분은 꼭 매매 동향 꼭 챙기시고 그리고 이 미니 S&P 500이나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미니 나스닥의 흐름이 지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뭐 100% 그 연결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바로미터 정도 미리 알 수 있는 오늘 미국 장이 어떨까라는 정도의 힌트를 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원달러 환율의 흐름 이것도 기본적인 부분이긴 한데 원달러 환율 흐름은 또 경제학 얘기까지 해야 돼서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외국인이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동조 현상을 보이는데 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원달러 환율 흐름이에요. 그래서 꼭 원달러 환율 흐름 관련해서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력이 되시면 이 매크로 중에서 또 중요한 WTI 유가 이 부분도 한 화면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강조드렸다는 점. 내일은 조금 더 정리 정돈을 더 잘하고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선별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도 채우는 것보다는 비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과 자세하게 소통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마련되어 있거든요. 오픈텍 멘토라고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하고 2024 누르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장중 실시간으로 어떻게 시장 보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은택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내일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